윤호중 비대위원장님. 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의 국격에 먹칠을 하는 이 흑색 선전 중단돼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39%, 비호감도가 62%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이후 고작 3주 만에 국민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의 독불 장군식 행보, 또 인수위의 비상식적인 논란과 월권, 이준석 대표의 노골적인 국민 갈등 조장이 빚은 자업자득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론의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대가 어제 차일피일 미뤄왔던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 보고 등 후속 조처가 남아있어서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결론을 뭉개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대는 당선인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표절 여부를 하루빨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가지고 법석을 떨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표절 여부 결론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만 치외법권 특권을 누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목이 빠져라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함흥차사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